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Multiplicative Interactions and Where to Find Them 이라는 논문입니다. iClear 2020에 어셉된 논문이고요. 네. 먼저 이 논문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데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디자인에 있어서 잠깐 짤막하게 프릴리미너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논문에 있는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적절하게 이제 적용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은 더 좋은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function classes 그 가능한 function에 이제 일종의 class를 이제 더 적절하게 이제 주어지게끔 하고 더 데이터 efficient learning, generalization, 더 좋은 퍼포먼스 등을 이제 이루게끔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나 이제 웨이브 같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레귤러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제 좋은 이제 샘플링이 가능하게 해서 그다음에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제 뭐 마코브 프로퍼티를 가정을 한다면 RNN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요새 랭귀지에서는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죠. 또 그래프 데이터에서는 이제 GNN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 에 따라서 더 적절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더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제공해서 가능한 이제 펑션 클래스를 이제 더 적절한 펑션 클래스를 이제 뭐 인포싱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두 개의 다른 소스 데이터가 이제 왔을 때 혹은 two different stream of information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컴바인을 할 거냐 했을 때뭐 X라는 이제 인포메이션 뭐 Z라는 인포메이션이 왔을 때어이 논문의 콜은 이제 어떠한 펑션 F, X와 Z를 인풋으로 하는 F를 이제 더잘 이제 모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X와 Z라는 두 variable의 인터랙션을 잘 묘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X와 Z의 예시를 하나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이제 태스크가 해당이 될 텐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죠. 이제 비주얼이라는 이미지 데이터 모달리티가 있고 이제 워드 센텐스라는 이제 뭐 센텐스의 데이터에 관한 모달리티가 있으면 이제 비주얼 데이터 모달리티를 비주얼 데이터를 뭐 임베딩을 하고 뭐 CNN을 이용해서 이제 퀘스천 뭐 센텐스 데이터를 워드 데이터를 뭐 버트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해서 이두 개를 합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게뭐두 데이터를 콘카테네이션 한 다음에 MLP를 태워가지고 이제 앤서링을 한다던가 뭐이 사진에서는 뭐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했지만요.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까 콘캐된 MLP를 예시로 들었는데 뭐 혹은 사진에서는 뭐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두 데이터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을 이제 좀더 여기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이 일반적인 폼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더뭐 실험적으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반적인 폼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이 기존에 이제 제한이 되어 왔던 이제 뭐 하이퍼네트워크, 게이팅,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RNN 그리고 뭐 어텐션 모델과 같은 것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그리고 이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의 이제 효과성, 에피커시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보이고 이제 다른 뭐 시퀀스 모델링, RL과 같은 이제 프로블럼에 적용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봐보면요. 예를 들어서 X와 Z라는 두 개의 인풋이 왔을 때 흔히 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어프로치가 이 X와 Z 데이터를 콘카테네이션하고 MLP를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proposed한 multiplicative interaction은 어쩌한 rank 3의 여기서 이 W X와 Z 사이에 있는 W가 랭크 3의 이제 텐서인데 이제 랭크 3의 텐서에 이제 일종의 바이리니어 프로덕트와 같이 곱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파트는 이제 컨캐된 MLP와 이제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랭크 3 텐서를 이제 태우는 게더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this specific form 이러한 form이 더 costly, 코스트가 많이 들 수가 있지만 더 flexible하고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ile more costly라고 저자들이 표현을 한 것처럼 더 파라미터는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에피션트하게 러닝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 이런 일반적인 폼으로 이제 쓴게 다양한 기존에 제한되었던 게이팅, 어텐션, 하이퍼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매트릭 러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와 이제 커넥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풋 X를 받았을 때이 인풋 X를 받아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아웃풋 Y라고 하죠. 그러면 X를 Y로 매핑을 하는 함수 F가 있다면 이 함수 F는 셋업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고 할 적에 이 파라미터 세타가 어떠한 variable z에 대해서 또 이제 z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파라미터가 어떠한 variable을 파라미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ntire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y 프라임은 뭐 w 프라임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 파라미터 w 프라임을 어떤 variable z와 rank 3 텐서에 이제 곱, 그리고 어떠한 rank 2 이제 텐서와의 합, 그리고 이 바이어스 b 프라임을 이제 z에 대한 뭐 리니어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과 이제 완전히 동일한 폼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게이팅 같은 경우 이제 뭐 컴보식 투식이나 웨이브넷 아니면은 뭐 밑에서 비교한 것처럼 레지듀얼 커넥션은 이제 히든 피처 HL과 인풋 X 혹은 뭐 기존의 피처라고 한다면 X의 그냥 1대1 서메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팅을 한다면은 ZHL 히든 피처에 Z를 이제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하고 그다음에 X의 1-C를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제 곱해서 더하는 식을 뭐 레지듀얼 커넥션 위드 게이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Z 같은 경우가 H와 X의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 꼴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W 프라임을 뭐 Y 프라임은 W 프라임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B 프라임이라고 할 때 W 프라임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이제 게이팅이 MI 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같은 경우도 이제 MI의 한 예시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한다면 Y는 이제 히든 피처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할 때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MI라고 하죠. 여기서 보통 이 MI가 이제 스칼라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벡터 폼으로 쓰면은 m과 x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쓸 수가 있고 이제 m 같은 경우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일드 뭐 바이리니어 프로덕트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의 한 리듀스드 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트릭 러닝을 할 때에 이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는 이제 어떠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X라는 포인트, Z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가 껴가지고 여기서 보통 Z가 이제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인 뮤가 이제 되죠. 그랬을 때 뭐 X-Z의 트랜스포즈, 코베리언스의 인버스, X-Z 이렇게 이제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익스펜션 하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거는 이제 역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의 한 유닛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티브 샘플을 두고 네가티브 샘플을 둬서 포지티브 샘플과 어떤 데이터 포인트와 포지티브 샘플은 이제 뭐 가깝게 하도록 로스를 이제 설정을 하고 네가티브 포인트와는 이제 멀게 하도록 로스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포지티브 샘플, 네가티브 샘플을 이제 둔다는 것 자체가 다이렉트하게 일종의 슈퍼비전을 이제 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 러닝이 아니라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인터랙션을 뉴런넷 디자인할 때 하나의 빌딩 블록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슈퍼비전이었고 그냥 백프롭을 통해서 어떤 네 X와 Z의 이제 관계를 인터널하게 이제 러닝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커넥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설명은 이제 뒤에서 실험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MI example를 얘기를 할 때 MI multiplicative interaction의 efficacy를 이제 간단한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검증을 여기서는 해 보았는데요. 비록 MI form이 중간에 랭크 3 텐서가 이제 들어가서 더 파라미터를 많이 요구를 하지만 이제 콘캡보다 그 랭크 3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지만 실제로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X 트랜스포즈 WY 뭐 X와 Y의 닷 프로덕트 뭐 시그모이드 X 곱하기 Y I 그리고 X 플러스 Y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맨 마지막 거 빼고는 더 데이터 이피션트하게 이제 러닝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콘캣하고 NLP 하는 것과 이제 것이 이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MI가 더 떨어지지만 그 외에 다른 폼의 어떠한 unknown function을 이제 approximate 하고자 할 때에는 MI 폼이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줄 수 있어서 hypothesis space를 더 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적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theorem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orem 1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알려진 MLP의 스탠다드한 MLP with regular activation 펑션의 hypothesis space는 이제 multiplicative interaction의 hypothesis space가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실험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먼저 여기서 한 실험들은 이제 레이턴트 variable 모델 같이 이제 어떤 레이턴트 variable z와 x 혹은 뭐 코드와 뭐 두 variable이 이제 섞여서 들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콘캣해서 이제 디코더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디코더 모델의 레이턴트 variable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태스크 혹은 컨텍스처 인포메이션을 인티그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뭐 시퀀스 모델에서 인티그레이션 할 때 더 효과적임을 이제 보이고자 하고 뭐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뉴럴 프로세스
멀티태스크 RL 랭귀지 모델을 이제 이그냄플로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RL 같은 폼을 이용해서 펑션을 approximate 한 거를 이제 MI라고 이제 레전드에서 디노트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험은 이제 토이 멀티태스크 리그레션 태스크인데요. 사진에 있는 이제 레전드에 있는 뭐 컨디셔널 MLP, 컨디셔널 멀티플리커티브, 멀티헤드 MLP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헤드 MLP 같은 경우는 이제 input x가 들어가서 linear rel로 linear rel로 다음에 마지막 linear y를 regression 하기 때문에 linear output dimension이 1인 linear layer를 태우는데 이 last linear layer가 이제 task가 이제 10개다 하면은 이제 10개로 이제 separation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뭐 conditional MLP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z에 이제 task id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테스트 아이디에 리니어를 태운 걸 넣어서 컨캔하고 넣는다든가 이제 컨디셔널 MI 같은 경우는 이제 MI 폼으로 이제 넣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션 하고자 하는 함수가 이제 affine 이제 y는 ax plus b ax aix plus bi 여기 제가 subscript를 y에 빼먹었네. yi는 이제 aix plus bi and 그리고 yi는 ai 곱하기 sin 10x plus bi 이런 두 펑션을 이제 neural net을 이용해서 approximate 하고자 하는데 이제 ai와 bi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샘플이 됩니다. 즉 ai와 bi가 다르게 이제 샘플이 되면은 이제 다른 태스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뭐 y는 2x 플러스 4랑 y는 3x 마이너스 6이랑은 이제 다른 태스크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은 input x를 받아서. 그랬을 때 이제 task conditioned layer 이제 x에 어떤 task condition을 넣은 것이 더 죄송합니다. 이 multiplicative interaction unit을 써가지고 이제 regression을 한 것이 이제 더 이제 더 낮은 에러를 이제 보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이제 컨디셔널 MLP, 멀티헤드 MLP와 같은 컨캐덴 MLP와 같은 구조보다는 네, 그런 것을 이제 토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보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DMLab30이라는 이제 environment를 이용해서 멀티태스크 RL을 이제 합니다. 저는 RL을 잘 몰라가지고 이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떠한 뭐 시그널 X를 받아서 맨 마지막에 이제 30개의 다른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용을 했는데요. 이 각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policy network phi와 이제 value function v를 이제 내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씬을 받으면은 여기에 컴브 레이어를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 스텝에 대한 시퀀셜리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컴브 레이어 스택 다음에 LSTM을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LSTM에서 나온 히든 피처 HT를 이용해서 HT와 어떠한 컨디션 벡터 C를 이제 펑션에 넣어서 이제 멀티플리커티 인터랙션 이제 펑션에 넣어서 이제 policy와 이제 value를 이제 output으로 이제 받고요. 여기서 이제 code C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인코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task ID 뭐 0번째 task면 10000000 뭐 두 번째 task면 010000000 이런 식의 원화 task ID를 이제 MLP rel로를 태워 가지고 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스크 그 아웃풋 HT에 MLP를 태우고 렐로를 태워서 넣는 방식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피처들이 피처가 아니라 이제
웨이트의 TSNE를 이제 보이는데요. 이 여기서 말한 웨이트가 여기서 말한 웨이트가 어떤 웨이트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이제 네. 히든 스테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히든 스테이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LSTM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TSNE를 이용해서 2D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인데 이제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레벨 네임, 태스크에 해당하는 이제 레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트랜스퍼런시는 이제 투명한 정도는 이제 옅으면은 이제 초기 스텝, 지날수록 나중 스텝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0에서는 모든 웨이트가 이제 다 같지만 이제 타임 스텝이 지날수록 이제 모델이 이제 태스크가 다르면 이제 다르게 이제 스테이트들이 이제 구분지어짐을 이제 알수 있다는 거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RL의 어떠한 Human Normalized Score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때뭐 런트 컨텍스트 방식, 히든 스테이트에 MLP를 태워서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거랑 이제 태스크 아이디에 MLP를 태워서 이제 코드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MI 메소드가 이제 두 경우 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 에이전트보다 이제 더 성능이 이제 높음을 이제 보이고 MI 메소드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뭐 게이팅을 포함하고 이제 더 인포메이션을 잘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할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 컨디션드한 비헤비어를 이제 더잘 러닝할 수 있음을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비어스 소타로 이제 팝아트라는 메소드가 이제 73% 성능을 찍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73그 이제 검은색 런트 컨텍스트를 이용한 게 이제 프리비어스 소타 퍼포먼스와 매치가 되는데 더 간단한 이제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였어도 이제 매치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팝아트 메소드에 이제 MIFOM을 이제 적용했을 때더 많은 퍼포먼스 게인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퓨처워크로 이제 남겨놓는다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뉴럴 프로세스에 대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뉴럴 프로세스는 이제 어떠한 X와 이제 Y라는 이제 variable을 받아서 어떤 latent variable Z를 이제 encoding 하는 Y는 이제 fx, z가 되는 이제 function을 이제 맵하는 이제 맵이 되도록 이제 latent variable Z를 이제 encoding하는 네트워크에 있고 이 z를 이용해서 이제 y 스타를 리그레션 합니다. 제가 이 z를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제 받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 스타를 받았을 때 y 스타는 뭐 어떤 z, x 스타가 이제 되도록 하는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를 이제 인퍼런스 합니다. 그랬을 때이 latent variable z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 스타를 어떻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지 그 디코더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더 좋은지를 이제 실험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 뉴럴 프로세스 논문에 있는 리그레션 태스크를 이제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탠다드하게 latent variable z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 스타를 이제에 컨캣하고 MLP를 취해서 이제 Y 스타를 이제 리그레션 하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MLP 디코더를 이제 MIFOM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로스가 더 빨리 떨어짐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레이턴트 인포메이션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 스타의 인포메이션을 더잘 이제 활용한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yt 플러스 1을
XT를 받아서 YT 플러스 1을 이제 classification 하는 이제 태스크인데 스탠다드한 approach는 XT를 이제 embedding을 해서 ZT를 만들고 이 ZT에 LSTM을 태워서 hidden state HT를 만든 다음에 뭐 HT와 XT의 inner product 그리고 여기에 이제 weight를 곱하고 bias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ZT 플러스 5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태운 다음에 softmax를 이용해서 이제 classification 하는 방식이 스탠다드 어프로치라면 이 ZT 플러스 1을 만들 때 보면은 hidden state HT와 XT가 HT와 XT가 이제 그냥 곱해지는 형식으로 들어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I 폼으로는 이제 HT에 이제 linear and rel을 태워서 코드 C를 만들고 이 코드 C와 이제 hidden state HT를 MI 폼에 이제 function에 넣어서 ZT 두 정보를 이제 integration 한 다음에 ZT 플러스 1 5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에 다시 linear softmax를 태우는 방식을 태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여튼 standard approach와 MI 폼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에만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인코더 네트워크에만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둘 다에 적용하였을 때 비교했을 때 LSTM이 이런 MI 폼을 적용한 게 기존의 이제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적용한 것보다 더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퍼플렉시티가 더 낮아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STM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뭐 gated CNN 뭐 composite to SIG 그다음에 밑에 두 개는 제가 NLP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RMC 뭐 어쩌고와 트레일리스 네트워크는 잘 모르겠고 트랜스포머 XL은 이제 훨씬 더 임프루먼트가 있었지만 여튼 이제 LSTM을 이용하였을 때 이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에서 코드와 히든 스테이트를 인포메이션을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바꾸었더니 더 이제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에 예를 들어서 셀프 어텐션 같은 거를 MI 폼으로 이제 바꿨을 때 이제 더 어떻게 되는 더 이제 개선이 되는지 확인하는 걸 퓨처 워크로 이제 남겨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clusion and future direction으로 마지막 그 language modeling의 head는 이제 빼고 생각해 주시고요. multiplicative interaction에서 이제 rank 3 tensor까지 이제 고려를 이제 하였을 때 얘가 더 general한 form으로 이제 MLP보다 더 좋은 이제 hypothesis space를 이제 더 제공할 수 있음을 이제 보이고 이 multiplicative interaction form이 다른 기존의 아키텍처들, 하이퍼 네트워크, 게이팅, 뭐 어텐션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스트림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통합하는 게 할 때 이제 뭐 컨디셔널 뭐 스테이트먼트,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 잘 할 수 있음을 이제 실험적으로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퓨처 워크로는 이제 MI 메소드를 더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뭐 구현하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다른 도메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같은 데서 뭐 단백질 뭐 모델리티가 있고 이제 뭐 다른 뭐 리간드라는 이제 형태의 모델리티가 있다면 이 두 모델리티의 인터랙션을 묘사하는 데 이러한 MI 폼을 이제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attention 역시 MI 폼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self attention과 같은 이제 attention 시스템에 MI 폼을 적용을 해서 뭐 보통 MI 그 self attention이 bilinear product로 표현이 되는데 더 higher order interaction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써보고 investigation 하겠다라는 future direction을 제시를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인데 아까 전에 그 토이 멀티태스크 러닝 이그잼플 보여주셨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 여기인가요? 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컨디셔널 MI가 지금 X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X가 그냥 X는 G가 G가 태스크 벡터인가요? X는 스칼라 값입니다.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를 리그레션 한다고 하면은 X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잖아요. 네, 이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Z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 아이디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컨디셔널 MI 같은 경우는 X가 트랜스폼 된 거랑 그 다음에 태스크 아이디랑 멀티플라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X에 여기서 보면은 뭐 리니어 엘루 뭐 2레이어 MLP라고 할게요. X에 2레이어 MLP를 거쳐서 뭐 20디멘션의 아웃 뭐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고 히든 피처가 나오고 그러면 이 히든 피처와 이제 태스크 아이디 Z에 리니어 씌운 거를 MI 유닛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익스프레시비티 설명해 주시는 그 슬라이드에서 이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라고 할게요. dot product. 그러면 dot product를 이제 dot product output을 이제 regression 한다고 하면은 이제 concat된 ml 그러니까 x하고 y가 input로 들어가서 dot product인지 모르고 이 dot product를 어떤 function f로 이제 approximation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concat된 mlp를 이제 쓰는 경우 이제 x와 y라는 벡터의 디멘션이 5다 라고 하면은 이제 number of parameter가 뭐 500에서 1000 사이가 필요를 할 텐데 이 out 그 에러가 0.1 이하로 줄어드는데요. 줄어들기 위해서는 뭐 parameter가 500에서 1000의 사이가 필요할 텐데 이제 MI 폼으로 쓰니까 뭐 훨씬 적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혹은 뭐 50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XY가 이제 디멘션이 이제 안정의 뭐 디멘션이 이제 5일 때는 5일 때, 10일 때, 뭐 15, 20일 때 이 dot product라는 function approximation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pruned MI는 어떤 거예요? 아, 제가 그림만 보고 아 여기에 프루닝을 적용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네 말았는데 아마 이 그냥 점선이 아닌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MLP MI 폼이라면 아마 프룬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프루닝까지 적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여기서는 네, absolute value가 0.001 이하인 weight는 이제
드랍해서 이제 개수를 이제 센 거를 이야기를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